추천 모델을 적용하여 추천 대상이 되는 각 사용자들에게 5개씩 추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predict고요. UBCF랑 IBCF 각자 따로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UBCF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. predict 함수를 이용하고요. 그 다음에 MUBCF로 넣을게요.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모델을 넣으면 됩니다. 추천 모델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Recommender User List를 넣습니다. 방금 전에 저희가 받은 사용자 리스트를 받고요. 테스트 셋이요. 그 다음에 O를 넣도록 할게요. 이 부분을 Ctrl-C 해주시고요. Ctrl-V를 해주신 다음에 U를 전부 다 I로 바꿔주세요. IBCF를 이용하기 때문에 UBCF, IBCF 그래서 런을 하나씩 눌러주시도록 할게요.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 다음에 추천받은 리스트를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하나는 UBCF 리스트, 하나는 IBCF 리스트 해서 리스트로 받아서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? 원래는 데이터 프레임 외에 문법 구조를 볼 수 있는 이 as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이 콘솔로는 IBCF랑 UBCF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RStudio가 2017년 10월 5일 1.1.383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 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정보처 요청은 했는데 여러분 컴퓨터 RStudio 버전이 1.1.383보다 낮다면 그냥 제 동영상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리스트죠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. IBCF 하나랑 UBCF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한번 열어보시면 추천 리스트가 뜰 거예요. 지금 데이터 프레임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. 보시면 IBCF 아이디 넘버에서 지금 992번 보시면 추천을 지금 114번, 246, 279 이렇게 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저별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85, 560, 368, 425, 19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추천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